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인혜 씨의 무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산한 꽃이 또 벚꽃이 피었고요. 그래, 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인혜 씨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네. 많은 팬들 지금 축제장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라디오를 통해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방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꽃송이가 여기 내려앉았어요. 아유, 그런가요? 네. 아유, 아, 곳곳에 이제 공연하시고 네. 노래 선보이시느라고 동굴 나들이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새 그 이상 기회지만은 어쨌든 벚꽃이 좀 일찍 피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곳곳마다 벚꽃이 많이 피었어가지고 좀 일찍 보았다. 이동 중에 좀 많이 보았다. 네. 근데 저도 대청호 축제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여기가 가장 긴 벚꽃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벚꽃길이 네.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이 모습 정말 아름답지 그쵸? 않나요? 어, 이 반짝반짝한 게 다 벚꽃으로 보여요. 네. 장인혜 씨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아이돌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이게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아이돌 출신이긴 한데 제가 아이돌을 두 달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10년 전에 두 달이어가지고 사실 뭐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사실 이제 저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밴드 활동을 조금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후에 이제 트로트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트로트 가수는 이제 3, 4년 차 된, 아직, 네, 풋풋한 신인 가수고, 네, 서방님이란 한 곡밖에 없지만, 이제 곧 또 새 앨범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셨던 밴드 출신이시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아, 내 특기를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내가 유일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겠다. 어머나. 그래서 오늘도 네. 예전에 또 제가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 전에 그 기타라고 하면 네. 클래식 기타로 심수봉 씨를 떠올렸는데 이제 베이스 기타를 튕기는데 그렇죠. 장애인이를 떠올릴 수 있겠네. 아니, 갑자기 심수봉 선생님까지 너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 기타하면 심수봉이었는데 네. 베이스를 연주하는 가수라니까. 네, 통기타는 이제 좀 뭔가 서정적이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슬럭슬럭. 그럼 오늘도 이제 그 베이스 기타를 함께 접목한 네. 오늘 선보여 주시는 거죠? 그렇죠. 트로트와 이제 베이스 기타 만났을 때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활동을 많은 활동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뮤직비디오를 찍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제 앨범이 새로 나와요. 두 곡을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신나는 댄스곡도 있고 또 라틴풍의 또 한 곡이 또 있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하는 장혜린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네, 베이스 말씀하셨어요. 주세요. 가지고 올라오실 거예요. 여러분께 네. 처음 보여주시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이야, 요 반들어지는 목소리에 베이스라니. 기타도 상당히 좀 색달라 보입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네네네. 이거 스트랩을 네. 예쁘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집에서 다 붙인 거예요. 이게 스왈로브스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싸게 샀는데 제가 직접 이제 좀 화려하게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튀겨봐도 되나요? 한번 테스트 한번. 오케이. 바로 그렇게 테스트 없어. 왜 오케이.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연주 어떠세요?
괜찮았나요? 그러면 아, 더 할까요? 아, 오늘 생각보다 추워서 안 추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가수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온기를 다 뜨겁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저와 함께 그럼 더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들려드릴게요. 자, 손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제가 반발로 잘랐거든요. 저를 원래 아시는 분들은 반발이 더 예쁜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랐는데 긴 머리가 더 예뻤다 그러면은 진짜 속상하잖아요. 반발이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안 좋네요. 바람 부니까 이게 얼굴을 다 덮어가지고.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아, 제가 그래서 살짝 마이크를 이렇게 했거든요. 바람이 이쪽에 불길래 괜찮죠? 이쪽에 계신 분들? 죄송해요. 뭐 얼굴이 이렇게 막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네, 자 그럼 앵콜곡 여러분 더 신나게 한 곡 하고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이 앨범 이제 곧 나와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난광부. 네, 사랑해요. 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끝까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밤이면 밤마다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가겠습니다. 장혜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바람에.